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이 신앙의 온전한 목표다 라고 이렇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된 지 505주년입니다. 진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 가지고 길을 헤쳐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 힘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은 전술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만 훈련하지 않으면 산악을 탈 수가 없고 훈련하지 않으면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상대방과 격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인한 훈련을 할수록 그 전략에 대한 그대로 목표를 완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체력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그 전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은 주어졌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심령이 열리는 것도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에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등한시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등한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거짓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내일이 할로윈 데이일 거예요 아마. 31일, 10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귀신이 난리를 피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귀신이 땅속에서 뭐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나도 귀신 복장을 해야 귀신이 그냥 지나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끌고 나오는 그 대장이 누구냐? 호박 귀신. 그래서 할로윈데이 가장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호박이에요. 호박 귀신이 그 귀신들을 다 끌고 나온대요. 그런 말인데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대요. 결국은 귀신은 축제의 날인데 이제 주말이니까 그 31일까지 참지 못하고 아마 어제 불상사 없었으면 오늘도 난리를 폈을 것입니다. 오늘 밤도 불의 날이 되겠죠. 어젯밤에 갑자기 이태원에서 50명이 쓰러졌다 그래서 나는 누가 독가스를 뿌리는 줄 알고 뉴스를 잠깐 검색해봤더니 압사당했다. 어떻게 압사를 당했나 그랬더니 사람이 많아서 눌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다시 일어나자마자 50명? 그러고 봤더니 149명까지 올라왔어요. 149명이 깔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젊은 20대 애들입니다. 다 깔려 죽었어요. 거기 놀러 갔다가. 근데 깔려 죽으니까 이제 119가 전국에 119가 거의 다 오다시피 했죠. 119 가서 심폐소생 사람들이 사람에게 깔려서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시체를 끌어내는데도 그 정도로 깔려 있는 거야.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맨 밑에 깔린 사람이 죽지 살겠습니까? 그 빼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소방대원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경찰들은 호락호락을 불면서 자꾸 사람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춤추고 노는 거야. 옆에 소방대원이 심폐수술을 하는데도 옆에서는 춤추고 노는 거야. 노래 부르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게 지옥이지요. 지옥이 그렇지 않겠어요? 159명, 149명이 죽었다면 이건 보통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도 젊은이가 아마 세계 최대의 뉴스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할로윈 데이가 우리나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명절이고 그저 쥐불놀이나 하고 그냥 그럴 텐데 그저 우리나라 해봤자 그저 귀여운 도깨비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외국은 그거를 아주 큰 행사로 치고 그때 매출이 또 굉장히 오른다고 그래요. 서로 선물도 주고 그런다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와 무슨 까닭이 있길래
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죽는데 그게 다 사단의 작전이고 계략이죠. 지금 유치원에서 아마 유치원에서도 내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할 거예요. 할로윈데이 행사 아주 분주합니다. 여기 이제 다이소나 이런 가게 가봐요. 할로윈데이 그 물품이 가득 쌓여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교사가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아주 무지한 시대고 분별이 없는 시대예요. 거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 주회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회종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중고등부에서 그렇게 학생들을 모은다고 해서 그냥 뭐 한번 행사니까 하고 목회자들이 그냥 봐줄 수 있단 말이죠. 큰일 나는 거죠. 귀신의 날입니다. 귀신의 날. 이태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뭐 노는 사람은 놀겠죠. 지금 MZ시대, 20대 시대가 그렇습니다. MZ시대라고 하는데 그들은 제가 가끔 설교하지 않습니까? 희망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그냥 무망이에요. 무망.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내일 지구가 끝이 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어떻게 할지 대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부모들. 그날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제도 부모가 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말리는 부모가 분명히 말렸던 부모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태원이라는 좁은 곳에 10만 명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여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싸우고 싸우고 말려서 간 자식도 있겠지만 부모는 부모대로 또 방관하고 그 용산 이태원에서 일하는데 그날 낮에는 또 좌파와 우파가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참하고 난리가 났어요. 낮에는 그러더니 밤엔 또 그 지경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나라가 얼마나 곤란한지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권이 수십 차례 바뀝니다. 계속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무지와 혼란의 시대입니다. 내일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예수 믿고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9절, 10절, 11절까지 좀 긴데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석 곧 그리스도 예수를 먹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마셨다 그 말입니다.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불평하고 불만한 자들이죠. 6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악을 행하지 말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8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 다른 것을 물질, 권력, 자녀,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자기의 취미 이런 것들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간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지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아내가 남편이 아팠어. 그럼 우리 사모가 나가서 돈을 벌어왔어. 그러면 참 불쌍하죠.
그런데 만약에 돈을 벌어오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돈을 벌어온다면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고생이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심에 놓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악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됩니다. 다른 것을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간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간음을 했겠어요? 자기네 동족끼리 가는데 무슨 간음을 했겠어요? 근데 성경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라는 것을, 애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자, 10절을 봅시다. 9절을 봅시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줄까 말까? 하나님이 과연 이걸 응답해 줄까? 이렇게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응답이 없는 것이죠. 10절을 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독한 원망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도 오늘도 누구는 원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하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자꾸 희석되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뭐 지금 이 시대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우리 형편을 볼 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 속으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빠져간단 말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집약되고 그리고 집합되고 그리고 집중하는 일들이 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점점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시대가 그러니까 내가 봐주지. 옛날엔 커트라인이 80이었는데 내가 60점으로 해주지 라든가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끌어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예수로 구원 받는다면 그것뿐입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 그거예요. 거기에서 타협은 없습니다. 이 지구 가운데 한 명이나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그리고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으로 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 받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 것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두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만 오직 예수. 지금 당장 힘들고 내 바로 옆에 좋은 것이 있어도 아니야. 저것은 나를 속이는 거야. 저건 오히려 나를 마귀하는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만을 알고 순종하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시대는 너무나 편합니다. 아 추회종들도 기도 안 해요. 직분자들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다 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마귀는 점점 세력을 쌓아가니 우리가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평안은 우리나라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이기려면 우리나라도 북한보다 더 강해야 돼요. 약하면 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마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마귀가 건들지 못할 정도 돼야지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뭐 오늘 놀자, 오늘 먹자, 오늘 마시자, 여기가 조사오니 이렇게 된다면 마귀는 그냥 두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의 목을 그냥 쳐버릴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 쉽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믿음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성령의 사람이면요, 우리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을 아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몫입니다. 적어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선 열흘을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 한번 작정해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죠. 시작. 네? 사도행전 없나요? 자, 사도행전 13장 1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죠.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 허사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뺑뺑이 돌리면 잘못 던지면 꽝이 있지만 기도는 꽝이 없습니다. 기도는 다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 적혀있는 대로 바른 교회, 뜨거운 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교회가 돼야 되죠. 성령의 불이 날마다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를 지켰고 생명을 걸고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교회가 정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에서 교회를 희석시켜버리면 안 되죠. 아니죠. 중세시대 때 교회가 엄청나게 희석됐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그때는 성경도 못 보게 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살짝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재본술이 뛰어나게 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성경을 막 보급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이것을 외치면서 성경이 퍼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성경,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그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이어져 나오기 위해서 애썼던 믿음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그 타락과 교회의 변질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발견되기도 하고 지금도 또 계속해서 더 개혁하고 더 갱신하기 위해서 애쓰는 젊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 40대 목사님들 있더라고요. 아, 정말 부러워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야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60 넘은 사람은 아무리 소리해도요, 이 성도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40대 성도들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40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60 넘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냥 맨날 그 소리 같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습이라도 좀 젊어지게 보여야 될까 그런 생각이 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광고 아닌 광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한 두째 주나 셋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 두 주나 한 주 빠르면 한 주 그렇지 않으면 두 주 해가지고 직분자 세미나 비슷하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젊음이라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심령, 마음이 젊어야 젊은 것이지. 젊었어도,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요, 늙은이만 또 못해요, 생각하는 게. 오히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건강도 챙기고 그런데 지금 젊은 애들은 내일이 없어요. 그건 늙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젊습니다.
마음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그게 젊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자꾸 좀 트렌드를 이렇게 좀 낮춰보자. 높여야 된다고 그래? 낮춰야 된다고 그래야 돼?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좀 더 젊은 이런 패기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훼손된 교회는 생기죠.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재림 시에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사명이에요. 교회를 끝까지 준수하고 교회를 끝까지 세워야 됩니다. 어제 우리 이경 권사님하고 사모님 계신데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음 세대들, 우리 성경 형실에도 여기 있지만 얘네들끼리라도 서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애들끼리, 여러분 계신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끼리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교회 성광교회 없어지면 어떡하냐.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주회종 목회자는 어디서 청빙을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청빙이 되질 않아야 전도해야지 죽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여기 집사님들 다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오게 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게 해서 우리 교회 이 자리 채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주축이 되든지 간에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가져서 이 젊은 세대가 여기에 채워져야, 제 세대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또 젊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만, 회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회중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성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두 딸을 위시로 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 이 자리가 없어지기를 마귀는 고대하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가 문 닫기를 마귀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계속해서 바라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표에 셀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이 지속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세운 교회가 오늘까지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대를 끊어버린다면 안 되죠. 나까지는 예수를 믿었는데, 2000년 동안 이어져 나와서 나까지는 예수를 믿었는데 내 대에서 끊어버린다면 그것도 죄가 되지 않을까요? 심각한 문제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지, 나는 죽으면 그만이에요. 다음 세대는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하냔 말이죠. 마귀가 춤추는 꼴을 여러분 보시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자녀들이나 후대들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정말 불쌍해 보이는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이웃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정말 불쌍해 보이는가? 정말 불쌍해 보이는가? 큰일 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졌으면 지나간 사람들, 저 죄송하지만 제 아들 좀 구해주시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제 아들 빠졌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떠밀어서라도 구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런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죽어져가는 영혼들, 내 자식이 아니라도 남이라도 물에 빠져 있으면, 제가 저 사람은 잘 모르지만 혹시 수영을 하실 줄 안다면 좀 구해주시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린 그 모습이에요. 안 되죠. 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나라 이민자는, 이 나라는, 이 세상과 이 나라는 점점 좋아지는가 점점 썩어지는가? 두 말하면 잔소리죠. 죄가 만연함에도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동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기를 우리의 육신이 자꾸 그쪽으로 갈망하고 있어요. 이거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후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 역사가 없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은 사실상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 이 땅의 교회, 이 나라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칠 텐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 받아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후에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대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그 성령이 지금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이 그냥 인도하는 것과 완전히 나를 꽁꽁 묶어서 같이 가는 것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손을 뿌리칠 수도 있어요. 손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냥 꽁꽁 묶어놓으면 한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를 시인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한 시인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를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하죠. 그러나 그 안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시인은 그냥 물거품 것 같이 떠내려가 버리고 말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있는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확고한 신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이후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내 안에 예수가, 그 성령을 말하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완전한 내주하심이 있어야만, 예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를 시인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거기에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막연한 예수님께서 던져주셨다는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던져주신 구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가 믿어지게 되죠. 아멘. 성령은 영적 세계에서 우위를 가져서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방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이 땅에서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교회 나오고 너는 세상 가서 절에 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고 타종교인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주게 되고 강도도 변화시키는 일이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의 씨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씨를 우리에게 말씀의 씨, 성령의 씨를 심어주세요.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 이 육신밖에 없는 자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밝은 빛이 그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 인생이에요. 그 새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은 밥을 먹으면서 삽니다. 이제 새 생명이 심어졌어요. 그 새 생명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 호흡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루하우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바람이요 공기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불과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영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은 우리 안에 공기가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 안에 산소는 남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나갑니다. 공기 안에는 많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할 때 마귀가 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치 공기를 마시듯이 내 안에 오셔서 생동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고 보험으로 말면서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듯이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새 생명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을 바로 알게 해요. 엉뚱하게 이단도 성경 갖고 한다고 그랬죠? 신천지도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신천지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임함은 120문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비롯해서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능력과 권세와 세상을 분별하고 성경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 그 왜 교회를 세워? 내가 능력 받으면 그만이지. 내가 분별하면 그만이지. 그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대하여서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연계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교회를 바로 세워놔야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보고 이것이 바른 교회구나 생각하고 다음 세대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낸다 그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가 나 죽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놔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제가 아주 골백분 말씀드려요. 왜 기도하고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왜 선포해야 됩니까? 이 강단, 이 재단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단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제단이 되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와 변화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단순한 어떤 이 회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단에서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건물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놓고 저나 여러분이 가야 이 제단에 누구든지 와서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해서 그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야 하나님이 나 이게 이상한 마음을 주셨어. 왜 이렇게 요새 마음이 잠도 안 오고 이상하지? 그래서 성경을 펴봤더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난 몰랐어.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말씀이야.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 이 제단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교역하면 우린 구원도 하나님도 하늘나라도 복음도 전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은 주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여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죠.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은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이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부어지면 늙은이가 됐든 젊은이가 됐든 애들이 됐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꾼대요.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과 그리고 사명을 갖게 하는 뜨거움과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불의 장소가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모인 이 자리가 매주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되고 매일 저녁 기도할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모여서 잠시 잠깐 와서 담소를 한다 할지라도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놀라운 강력한 불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